cehennemine nevar edeceksin. On 마음을 다해 짝짓기 의식을 채운 후엔 둥지를 그곳을 물색하죠. 안전한 장소인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회색 관두름이 부부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곳이 마음에 들었나 보군요. 부부 중 한 마리가 물속에 들어가 풀을 뽑습니다. 둥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재료죠. 발치를 보니 알이 몇 개 있네요. 정확히 두 개인데요. 크기는 약 8cm 정도입니다. 코끼리를 쫓아내는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부새를 좀 더 지켜보죠. 어떤 동물이 다가옵니다. 검은 등 자칼이네요. 둥지를 발견한 자칼, 두루미는 무사할까요? 자칼은 종종 새와 알을 공격하곤 합니다. 이 자칼은 둥지를 살펴볼 뿐 가까이 다가서지 않는데, 잠시 후 다른 자칼과 함께 자리를 뜹니다. 자칼이 둥지 쪽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회색 반두루미가 둥지를 튼 풀숲은 마치 섬처럼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포식자들은 대부분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회색 반두루미 입장에서 물은 방어벽이 되는 셈이죠. 암컷이 수컷에게 날아갑니다. 이번엔 수컷이 알을 품을 차례라고 말해줍니다. 즉시 둥지로 날아가는 수컷. 작업을 교대하네요. 이곳은 적도상에 있습니다. 알이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었다간 배알에게 치명적일 수 있죠. 회색 관두루미는 잠시로 둥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저녁 시간, 암컷이 알을 지키고 있네요. 수컷은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로 날아갑니다. 멀리, 아주 멀리요. 어디 가는 걸까요? 수컷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근처에선 얼룩말과 가젤이 풀을 뜯고 있네요. 회색 관두루미는 얼룩말의 배설물을 쪼아댑니다. 배설물에 꼬여든 벌레를 잡아먹는 것이죠. 벌레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그만입니다. 초식동물의 뒤를 쫓아다니면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죠.